에코프로 가져오셨고요. 네, 10만 6천 원에 네. 15%. 매수가가 10만 6천 원에 비중 15%라고 하십니다. 네. 지난 상반기에 좀 2차 전지가 비교적 부진했는데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민석 전문가님, 에코프로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네, 우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밝으셔서 좀 다행이에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이따가 배로 갈 거예요. 아유, 오실 거예요? 케이지. 예, 케이지 타워에 갈 거예요. 아이고, 예, 환영합니다. 네. 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 보니까 네. 그 시청자님 음성이나 네. 매수가의 비중을 막 딱 나오잖아요. 예. 이 질문의 선수 고수니까 잘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분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욕 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것 제가 같은데요? 또 이따가 또 오신다고 하시니까 또 더 정성 성의껏 하셔야 해드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우선 그래도 이제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고민도 있으실 거고 약간의 그러실 텐데도 조금 밝으셔서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우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이슈적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한 이유가 네네.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한다는 이슈로 같은 그룹주죠. 그러니까 그룹주가 네네. 동반 상승하면서 최근에서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 조금 아쉽게도 좀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가 좀 되고 있고 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제 혹시 TV 토론 이렇게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 트럼프 대통령이 TV 토론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토론의 주제도 이제 친환경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전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규제를 막 했어요. 니네 안 돼. 그러면서. 네네. 근데 어제 같은 양상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이 친환경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네. 이제 앞으로 그래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도 점차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국내 2차 전지 섹터들도 자연스럽게 좀 그 상승 방향으로 틀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던 이 10만 원대가 좀 깨져 있어요. 즉 중요 가격대입니다. 그 10만 원이라고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이 가격대가 좀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이제 15%잖아요. 15%시니까 그래도 충분히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물론 뭐 기존에 뭐 20만 원대까지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이제 최근 흐름상으로는 좀 그게 좀 바닥권 거래량이 조금 이제 들어오면서 좀 15만 원대까지는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 아무래도 그 배열상으로는 아직 역배열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올라오면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이고 그 최근에 바닥을 한번 찍었던 가격대가 이제 라운드표가 깨지고 한 87,800원대예요. 그 87,500원대인데 지금 아직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9만 원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최근 바닥 찍었던 87,000원 가격대가 조금 그래도 무너지면은 좀 아쉽더라도 근데 지금 비중이 15%니까 절반 정도는 그래도 조금 현금 확보를 하자 이렇게 좀 안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 시장 뭐 테마성으로도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좀 둔화는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 자체에 힘이 좀 없긴 하지만은 시장이라는 건 저희가 언제 또 좋은 종목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송민석 선생님 예 저 손절 안 하면 안 될까요? 장기 투자 괜찮으세요? 네? 장기 네, 투자 네.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의사를 좀 반영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사실 주가의 방향은 저희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죠. 하지만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맞춰서 대응 방안을 짜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이 9만 원대, 즉 8만 원대가 깨지면요. 지금 일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주봉 상황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긴 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봉상 이제 장기 이평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격적으로 이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도 일단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성정보관이 예. 본인이 중장기 투자 하신다잖아요. 전점이고 뭐고. 예. 그러면 저기 시청자님. 아 싸우지 마세요. 중장기 투자하세요.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하시는데 어떻게 네. 하셔야 되나 하면은 이거 예. 빠지나 오르나 이런데 묻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예. 한 3년 뒤에 가서 내가 크게 아유, 먹는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이걸 그러면은 손 전문가가 좀 올려봐 그럼 좀. 아니, 제가 예. 제가 한번 열심히 하여튼, 한번 해보겠는데. 저 궁금한 거는 뭐 다른 나쁜 이슈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아 뭐 다른 나쁜 이슈라기보단요. 계열사의 네.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블록딜 이슈가 좀 있긴 있었어요. 즉 대량의 매도세가 한번은 나왔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섹터도 한참 몇 년 동안 죽었다가 지금 반도체 올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2차 전지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네, 그러니까 갑니다. 좀, 예. 네, 그래서, 언젠가는 가겠죠. 예. 그래서 중장기 투자 네. 하시는 거 좋고요. 반영하고 네. 다만 8만 원대가 깨지면은 밑에서 추가 매수는 한참 뒤에 그때 노려보자 그런 식으로 네, 네,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예. 네. 네, 쌤장님. 음성이 되게 밝으시다. 네,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시청자님 만나뵀는데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일단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